이제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로 가게 된 배경은 어떤 계기로? 중학교 들어가면서 우연히 깜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박중훈 선배님이 나온. 깜보. 예. 예. 그걸 보고 박중훈 선배님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박중훈 아저씨는 어디 학교를 나왔나? 이렇게 됐더니 이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목표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에 대한 꿈을 깜보라는 영화를 보면서 박중훈 씨. 예, 네, 맞아요. 이게 완전 매료됐다는 거죠? 그 단순한 동기였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중대하면 예전에 그 기억에 남는 게 농구 유명했고요. 네, 맞아요. 너무 대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극영화과는 이제 네. 뭐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분들을 배출해낸 학교 아닙니까? 저희 선배님 이제 박중훈 선배님 계시고 그 당시에 이제 배종욱 선배님, 김희애 선배님.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참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분들 많지만 이제 91학번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연극영화과의 이제 스타는 임종아씨랑 고성 씨로 이제. 네. 그러면 딱 보자마자 고성 씨 본 느낌이. 예뻤어요. 인형같이 예뻤어요. 본인부터 예쁘던가요? 그거는 서로 다른 예쁨이에요. 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얼굴이 유난히 이쁜 거랑 전체적으로 이쁜 거랑. 예. 근데, 그러면 첫 인상이 배우로서도 내 라이벌이 되겠다. 고성에서 보자마자 딱 직감이 옵니까? 그 당시 소영이는 주로 CF, 예, 광고를 많이 하던 친구였고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엄마의 바다인가? 거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예, 나오는. 예. 저는 이제 한참 연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 그럼 연기 데뷔는 선배인 거네요? 그럴걸요? 그 전에 고성에서 이제 광고 모델로서 예. 이제 많이 이제 또 사랑을 받았고. 예.